안녕하세요. 보행자 권리찾기 프로젝트 횡단보도에서 죽고 싶지 않아입니다. 오늘은 부산 도로문화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횡단보도에서 죽고 싶지 않아라는 교통문화에 대한 채널을 찍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걸 촬영하느냐 하면은 뭐 부산에 있는 교통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보행자 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알겠는데 그 대안이나 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의 의견을 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재원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그 도로교통공단 부산 강력시 지부에서 교통안전 교육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최재원 교수라 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곳 주민들은 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극단적인 긴장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에도 저의 앞뒤로 차량들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건너기가 무서웠습니다. 아마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들은 더 큰 공포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지 운전자들의 폭력적인 운전 행태만으로 발생한 것일까요? 서구 사회는 저기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유교를 거치면서 아주 급격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면 보행자보다는 차량의 우선의 정책을 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이 도시, 이 나라가 보행자 위주냐 아니면은 자동차 운전자의 위주의 정책을 펴느냐, 그건 쉽게 구분하는 게 육교로 보시면 돼요. 육교가 많다는 것은 보행자가 불편을 하더라도 보행자 알아서 가라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교통 정책도 이제 차량 위주가 아니고 보행자 위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육교가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식의 문제죠. 그러니까 가까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굳이 없더라도요, 횡단보도 부근에서 양옆으로 한 200m 정도는 그냥 횡단보도를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 부근에 건너더라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구나, 차 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운전할 때는 운전자가 되지만 내려서 걸어갈 때는 보행자가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지만 앞으로 더욱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살펴봤던 많은 지역들처럼 공수물 오거리도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입니다. 신호기 없는 교차로의 문제점은 도로 흐름이 운전자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도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보행자가 소외된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교차로를 건너가야 하는 보행자들은 차량 행렬이 모두 끊긴 후에 횡단보도를 지나가거나 횡단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차량들 사이를 비집고 길을 건너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죠. 금방 이제 그 교차로의 형태를 보면, 우리에서 이제 교차로를 두고 신호기를 주면 한 신호를 줄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주기가 약 한 2분 정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 통행량이 많잖아요. 신호를 줬다. 그럼 뒤에 막히는 부분이 엄청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분들도 신호기 설치한 걸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사람의 신경을 써야 되겠죠. 사람이 당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고 안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효과가 빠르고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다. 일단 단속이 아닌 그냥 계도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도할 수 있는 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모 운전자, 이런 부분이 바로 내일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부산은 전국 7대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 상황에 맞춰 부산광역시는 고령 친화도시를 선언하고 많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에서 보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1991년도 1년에 13,000명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 2,900명이 돌아가셨어요. 이때 드디어 2,000명 된 데로 왔거든요. 근데 요 수치를 좀 더 비교해보면 2,900명이 돌아가셨다. 그럼 그 2,900명의 40%는 길을 걷다가 돌아가셨어요. 후진국 사고죠. 근데 이 길을 걷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연령층을 보면 거기에 60%는 뭐냐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거든요. 그럼 부산은 아시죠? 초고령 사회. 지금 바깥에 100명이 걸어가면 20명 이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교통사고, 특히 부산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사망사고 줄이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교통사고를 절대적으로 줄여야지만이 줄일 수 있는 거죠. 부산에 노인보호구역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한 70여 구 밖에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 880개가 있고, 10배 차 이상 나죠? 그리고 그 만약에 사고 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달라요. 어린이보호구역은 12대 중대과실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합니다. 근데 노인보호구역은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죽을 수 없어요. 맞죠? 근데 그거를 좀 넓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횡단보도뿐만 아니고 우리 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 부산의 폭력적인 운전 행태라는 전국적인 인식이 과연 사실일까? 근데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 특성을 보세요. 지형적 특색을 보면 6.25 때문에 급격하게 팽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 도시죠. 계획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럼 있는 도로를 활용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운전하다 보면 왕복 4차로 도로가 갑자기 10차로 되다가 갑자기 또 4차로도 바뀌어요. 이게 너무나 잦아요. 그럼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갈 목적이 여기인데 빨리 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의 구조적 문제도 우리의 어떤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다.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래도 작년에 보면은 많이 올라갔어요. 또 이제 하이가 아니거든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요즘 이야기 많이 들죠.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고. 근데 이 속도는 교통법규 위반의 교통사고의 70% 이상 차지합니다.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다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만 줄이면 많은 사고, 많은 법규 위반이 줄어들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5030, 어떤 일부의 사람은 이건 너무 심하다. 맞아요.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족이 만약에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5030의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특히 교통안전을 추구하는 선진국 이미 보편화된 정책이에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5030의 이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좀 더 보행자 위주의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제도적 그리고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좀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엔지니어링 부분도 갖춰 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원래는 촬영 목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목적으로 왔는데 거의 제가 도로 문화에 대해서 부산에 특히 도로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고 또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자로서 한국의 운전자들한테 뭔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일명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 이거예요. 운전자가 운전할 때 운전자가 되지만 내려서 뭐가 돼요? 보행자가 되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길을 가는데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려고 간다. 가야 되고 서야 돼요. 서야 되겠죠. 제일 먼저 뭐냐면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 보자. 그게 제일 먼저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도로의 주인은 운전자가 아니고 보행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행 환경이 좋으면 결국 교통 문화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보행자가 좀 깊게 나가서 좀 더 나갈 수 있지만 이게 내 가족이라고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나은 교통 문화가 되지 않을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제발 조금 서주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